지금 7시 50분. 원래 8시에 알람 맞췄는데 한 7시에 눈 떠가지고 계속 핸드폰 하고 있었다가 일어나야지 하고 이렇게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의 별거 없는 제 하루를 담아볼 예정이고요. 근데 날씨가 왜 이렇게 꼬리꼬리해? 일단 일어나자마자 화장실 가야 돼. 여기 생각보다 좋아요. 안경을 머리처럼 이렇게 써가지고 머리를 고정시켜주는 그런 건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얘는 제가 요즘 쓰고 있는 에센스인데 이거 쓰고 이마에 오일 조절한 좁쌀 여드름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없어졌어. 지금 요즘 피부 상태가 최상이에요.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느낌? 2kg밖에 안 빠졌는데 이렇게 아직 한창 남았는데 그래도 좀 가벼워진 느낌이에요. 전날 하루치 식단을 이렇게 다 짜놔요. 빨리빨리 준비하기 쉽게 해두거든요. 오늘 아침은 오트밀 토마토 리조트 거기 대우살 추가해서 먹을 거예요. 180도에 한 10분 정도 준비합니다. 25g. 대구살 4, 5분 정도 남아가지고 공복에 그리고 유산균 하나 먹어주고 대구살 다 되면은 이렇게 안 보이네. 아무래도 생선이다 보니까 비리긴 비려요, 냄새가. 그래도 요 흰살 생선이 지방도 적고 단백질 함량이 좋아가지고 되게 부드럽게 먹고 싶더라고요. 도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하나 섞어 비벼. 가자. 실성몰에서 대량으로 보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뭔가 다이어트를 하다보면은 제로 음료가 빠질 수가 없어. 아침은 토마토 오트밀 리조또 대구살 그리고 반숙면 추가해서 먹겠습니다. 근데 성장일기 쓰는 거랑 하루 일정 정리 다이어리 MTR ISTP인데 왜 이거 하냐고요? 뭔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식단을 1시간마다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또 오늘 일정 정리해두면은 뭔가 내가 해야 할 것도 하게 되고 약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 일정을 어제 밤에 다 정리해뒀고요. 바프가 지금 88이 남았거든요? 여기 빈칸에는 아침 공복 체중을 적어요. 오늘 아침 공복 체중 59.9kg. 3월 말까지 58kg가 목표인데 10일 남았는데 2kg 남았다? 할 수 있을까요? 파트너 운동 같이 했던 언니가 책을 냈었어요. 언니야 책에는 긍정학원이 있어가지고 그게 저는 진짜 좋더라고요. 뭔가 긍정학원을 이렇게 하루마다 적게 되면은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진짜로 해낼 때도 있고 하루를 동기부여가 되더라고.
여기 감사일기 진짜 일기 적는 게 있거든요. 사소한 일도 하나하나 감사하게 되고 사소한 내 행동도 칭찬할 수 있게 되는 자존감 높여주는 책. 이렇게 적고 제가 저번에 다이어트 단톡방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가 긍정학원을 독려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을 하면 됩니다. 벌써 목요일이네. 진짜 다이어트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너무 대단한 게 퇴근 후에도 운동을 하시고 아침에 운동을 하시고 새벽에도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시험 기간 12시에 운동을 완료했다고 이렇게 인증도 해주시고 이렇게 내리면은 제가 아침에 긍정 공유랑 시시코코랑 그런 뭐 화이팅 하자는 그러면 이렇게 아침 루틴이 저는 끝납니다. 밥 먹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또 30분을 걸어서 집으로 왔습니다. 우리 집 앞에도 서브웨이 있는데 아 힘들어. 집에 오니까 택배가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앞에 갖고 와볼게. 운동복 이거 같고요. 요거는 제가 따고 신 운동복 하울 영상 찍으려고요. 요거 글로우 로션을 보내주셨습니다. 무슨 트렌드가 글로우 로션인가요? 이제 또? 컬러 무지 많아. 15에서 23원까지.